안녕하세요, 휴지입니다. 자, 오늘은 전 세계 꽉꽉꽉을 떠나보는 시간, 휴글어스 또 찾아왔습니다. 오늘 휴글어스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뭔가 전달을 조금 해드려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. 제 모든 컨텐츠가 약간 그런 느낌이지만 휴글어스도 비정기적으로 업로드가 됐었잖아요. 뭐 혹시나 아시는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의 의도적으로 휴글어스를 금요일날에 올렸었습니다. 예. 근데 이게 날짜가 안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항상 휴글어스 언제예요? 안 나나요? 그러시는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처음으로 또 컨텐츠를 정규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. 이게 정규 편성이 첫 번째 대상이 휴글어스가 선정이 된 거죠.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이 없다면, 예를 들면은 뭐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컨텐츠들을 좀 제외하고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휴글어스 정규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.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호응을 해주실지 조금 제가 파악을 해보는 그런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이 영상에 좋아요가 3,000개가 넘는다면 휴글어스 정규 편성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. 근데 3,000개 가능하겠어요, 여러분들? 아니 근데 뭐 굳이 3,000개 안 넘어도 돼요. 예. 그냥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, 이 휴글어스를 원하시는지 좀 알아보고 싶은 것 뿐이니까. 3,000개가 안 넘더라도, 3,000개가 안 넘어? 나 휴글어스 안 해. 이러진 않을 거니까요. 뭐 걱정하지 마시고. 예, 여러분들 클라스 보여주시죠. 어찌됐든, 오늘도 이렇게 휴지에요 찾아오신 손님 여러분들,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첫 번째 장소 바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. 아저 배들 꽉 매시고요. 날아갑니다. 출발! 뿅! 뿅! 빠라바라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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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
좌표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윤이 님께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. 감사드리고요. 한번 봅시다. 쭈루루루 쭈루루루 정체는 뭘까요? 뭔가 사진 비스무리하게 찍혀 있는데 와우 뭐야 이거 어? 와 맞습니다. 바로 물개들의 때입니다. 때. 예. 지금 고화질로 이렇게 찍힌 사진의 모습인데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. 여기 위치 어딥니까? 야, 역시 자연 쪽은 다 아프리카랑 관련이 있어요. 그래서 살펴보시면은 예, 대자연 물개들이 마구마구 모여있는 그런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. 더운 애들은 바다 들어가서 신나게 목욕하고, 그리고 요쪽에는 단체로 또 뭉쳐서 일광욕 딱 쬐고 있고. 와, 이거는 진짜 거의 몇천 마리 되겠네요. 뭉쳐있는 수준이. 이건 거의 물 슈퍼 물개 대가족이에요. 예. 다큐멘터리에서나 보지, 실제로 제가 이렇게 뭉쳐있는 모습을 제가 직접 찾아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. 오. 이게 딱 나와가지고 바다에서 시원하게 더우니까 막 물고기도 잡아먹고 사냥도 하고 놀고 하다가 지친다 싶으면 다 바깥에 나와가지고 편안하다 이렇게 쉬는 거죠. 다음 지역도 이동해보겠습니다. 출발할게요. 렛츠고 뿅. 바다바다바빠 바다바다바빠 바다바다바다바다바 바라바빠뿡 뿅. 여러분들 웃어요. 스마일. 웃는 얼굴을 또 제보해 주셨거든요. 여기 어딥니까? 위치 한번 살펴봅시다.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가 캐나다 쪽인가 보군요. 미국이 아니고. 예. 일단은 캐나다 헤스플러라는 마을에 있는 스마일 페이스거든요. 이거 길 일단 살펴보면은 트럭만 따져도 한 20m 되는데. 와, 40m? 작은 크기는 아닙니다. 역시나 아주 활짝 웃고 있는 스마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주변에는 뭐 없나 혹시? 뭔가 초록초록 해가지고 상당히 마을이 귀엽네요. 뭔가 이거 상징적인 그런 것 같거든요. 가게를 홍보하는 걸 수도 있고. 이게 또 뜬금없이 여기 박혀있으니까 굉장히 좀 신기하네요. 여기 마을 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. 이런 데는 또 마을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. 아,
맞네. 그 전형적인 그 막 미국 드라마나 예 영화에서 나온 듯한 그런 집들이 쫙 모여 있네요. 와, 이런 데서 한번 살고 싶다. 여쪽에선 이게 약간 시골 같은 느낌이겠죠? 그래도 되게 운치 있게 잘 돼 있다. 날씨 굉장히 좋아 보여요. 주변에 그냥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공간이 많아가지고 마을 자체가 되게 여유로 보이지 않나요? 봐봐. 아, 이 아저씨 이거 딱 풀숲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을 전체가 약간 한강공원 같은 느낌이랄까? 일단은 뭐 마을 자체에서는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할 수는 없었고요. 자, 요거 정체 한번 살펴봅시다. 누군가가 이게 계속 관리가 되고 있는 느낌인 것 같거든요. 2019년 18년 7월 8일 2017년 5월에도 있고. 와, 있어. 오래됐어 오래됐어 꽤 오래됐어. 오, 2023년 2006년에도 있네. 신기한 게 매년 계속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. 그 모양이 안 사라지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. 자, 추리를 해보면 여기가 그냥 땅인 거죠. 밭 같은 거 같은데 여기가 이제 여기 집주인인 거지. 여기 또 작은 텃밭 하나 있고. 근데 여기 땅이 조금 뭔가 애매해. 비어 있어가지고 뭔가 이쁘지가 않아. 남은 짜투리 땅에다가 뭔가 나만의 트레이드 마크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든 게 이 스마일 페이스, 웃는 얼굴이지 않을까, 그런 약간 추측을 해봅니다. 맞아요. 여기 집주인분이 살고 있는 것 같고 집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지역 한번 떠나볼 건데 요번에는 호주로 떠납니다. 꽉 잡으세요. 순식간에 갑니다. 출발! 뿅! 어허허러 헐러러러러 헐러 얼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. 자, 호주에 도착했는데 이야, 멋있다.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? 자, 여기 지역 어딥니까? 호주 쪽이고 뭔가 지형 자체가 굉장히 빨갛네요. 약간 그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같은 그런 지형인 것 같거든요. 울룰루라는 암석이에요, 암석. 근데 이 사진 자체가 이렇게 튀어나온 것도 아니에요. 이게 이 지형 자체가 뭔가 반죽같이 생겼다. 높긴 한데 엄청 막 미친듯이 높고 그런 지형은 아닌 것 같네요. 약간 살짝 높은 언덕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. 와, 이쁘긴 이쁘군데 확실히. 자, 그렇다면은 길이 한번 살펴봅시다. 일단은 제일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오면 대충, 야, 길이만 일단 한 2km 정도 됩니다. 그러면 최대 길이 한번 봅시다. 여기서부터 쭉 가면은 거의 뭐 3km 되네. 와, 야, 이런 느낌이구나. 자연적으로 이런 지형이 만들어진 게 너무 신기한데? 나무위키까지 있을 정도로 유명한가 본데? 아, 어쩐지 이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돼 있는 거네. 울룰루 혹은 에어즈락이라고 불리는, 둘 중 하나로 불리는 그런 암석지형이거든요. 호주 중앙에 있는 사암, 예, 사암으로 된 엄청나게 큰 바위래요. 언덕이 아니고 이거 자체가 그냥 바위예요. 바위, 바위산. 이번 해에는 몇 번 오지 않는 비가 오면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있는데, 비가 올 때만 볼 수 있는 폭포. 아, 아까 봤던 사진 중 하나가 그 폭포였구나.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멋있는 세계 자연 유산 울룰루 한번 살펴봤습니다. 자, 이번엔 또 아프리카로 떠납니다. 꽉 잡으세요. 출발. Let's go. 빠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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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. 방금 여기 도착할 때 엄청난 광경을 목격한 것 같은데요. 또아당 따당. 우! 와우. 이곳은 바로 지구의 눈이라고 불리는 우아단입니다. 아우,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진짜 조금 징그럽지 않아요, 뭔가? 와, 이런 지형이 또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너무 신기해. 절벽에 또 완전히 눈 모양이라 멀리서 보면요, 약간 지구에 진짜 조그만 눈이 달려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. 자, 이 지구의 눈 길이 한번 살펴봅시다. 일단은 이 눈동자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, 이거를? 여기까지만 치면은 요 정도가, 오 마이 갓. 와, 이것도 말도 안 되게 크네. 하긴 3km 정도 되고, 그리고 여기 위쪽까지 포함하면은 7km네요. 그래, 7km 정도 되니까 이게 이 멀리 위에서 봐도 티가 나지. 제가 잘못 쟀네. 저는 이거 미터인 줄 알았구만. 잠깐만. 와! 3km가 아니라
40kg였습니다. 30kg, 62kg고요.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면은 270kg. 거의 뭐 이 정도 거리가 서울 딱 찍고 쭉 내려가면 대구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. 이거 하나 정도가 거의 뭐 우리나라 반 정도 되는 크기겠네요. 그러면은 경이 그럼 진짜 말도 안 되게 크구나. 이게 아마 이것도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크게 뭐 바뀌는 건 없을 거예요. 똑같지 않을까 싶거든요. 2003년까지 내려갑니다. 똑같아요. 그럼 1986년 똑같아요. 1985년 똑같아요. 와, 변화가 없어요. 그냥 또 다른 이름으로는 리차트 구조라고도 불려요. 위키백과 한번 살펴볼게요. 리차트 구조는요, 사하라의 눈, 지구의 눈. 아, 이게 리차트 구조라는 거고. 그러면 우하단이 어딘데? 자, 위성 사진으로 볼게요. 오케이. 뭔 뜻인지 알았어요. 이건 또 제가 잘못 알았네요. 정정하겠습니다. 이거는 리차트 구조라고 불리는 한 지형입니다. 원형 지형이고. 그리고 이곳이 우아단이라고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. 그러니까 우아단 근처에 리차트 구조가 있는 거죠. 맞네. 아직까지 이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. 오, 그럼 약간 미스테리한 지형이네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휴그러스 오늘도 또 다른 잡지식이 하나 늘었네요.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아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꿀잼 플러스 유익한 시간이었네요. 오케이. 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휴그러스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안녕.